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리모라고 하는 식물 아시나요? 동그랗게 생긴 수초 같은 건데, 여러분 저는요 마리모를요 굉장히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외갓댁이 또 일본 계통이고 우리 어머니도 일본 사람이고 다 그쪽인데, 우리 이모, 큰 이모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언니, 예. 마사코 바짱. 마사코라고 합니다. 후루타 마사코. 우리 어머니는 후루타 가즈코고요. 어쨌든 그분이 거기 저기 그 홋카이도로 시집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어렸을 때 한 언제였더라?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 6학년 정도에 그 일본의 그 홋카이도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홋카이도를 진짜 그 일주하는 그런 뭐 3박 4일 정도 그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 기념품 가게에서 마리모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모라고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이거 어디야? 사이언스 타임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보니까 이 마리모가 곡 모양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재미있는 기사, 또 우리 또 저의 또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볼까요? 뭐 민물에서 서식하는 녹조류의 일종으로서 마리모라는 희귀한 식물이 있다. 희귀한. 근데 큰 거는 예전에 그때 그 일본에 거기 그 기념품 가게 갔을 때 굉장히 큰 게 있었습니다. 거의 볼링공만한 마리모가 있었거든요. 그거 뭐 수십만행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어쨌든 예. 희귀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녹색의 둥근 공처럼 생긴 독특하고 귀여운 모양으로서 마치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처럼 마리모를 집에서 곁에 두고 키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리모를 그 인터넷에서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관상식물 또는 이른바 반려식물로도 인기가 높은 마리모는 생물분류학상 노조식물강 시오크사과에 시오크사과에 속한다. 마리모의 자연 서식지로 가장 유명한 곳은 일본 홋카이도의 아칸호라는 민물 호수이다. 근데 홋카이도 각지에서 이거 팔았던 거라고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이 호수에는 1897년에 처음 발견되어서 둥근 해조라는 뜻의 마리모, 마루이가 일본에서 이렇게 그 둥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 것 같습니다. 마리모, 그렇죠? 일본에서는 일찍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소망을 상징하는 선물용으로 많이 애용된다. 또 귀엽게 생겼잖아요, 동글동글한 게. 이런 해조로 드물죠, 그렇죠? 아칸호에서는 약 20만 개체의 마리모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구형의 마리모는 유럽에서도 오래전부터 알려진 식물이다. 아, 유럽에서도 있었군요. 영국 런던의 박물관에, 영국 런던 박물관이겠죠? 런던 자연사 박물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약 250년 전에 채집된 최초의 마리모 표본이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만 사는 건 아닌가 봐요. 그죠? 그래서 마리모 종의 식물 자체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물 호수에서 서식하지만 대부분 구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깨끗한 구형은 아닌가 봐요. 그쵸? 그래서 일본의 마리모가 인기가 있나 보죠. 그나마 구형의 마리모가 자라던 유럽의 일부 호수의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자취를 감추면서 이제는 일본 홋카이도의 아칸호수가 커다란 공 모양의 마리모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다. 마리모는 아주 작은 실 같은 조류들이 몇 년에 걸쳐서 서로 결합하면서 실뭉치처럼 보이는 구의 형태를 이룬다. 신기하네요. 여러 것들이 계속 합쳐지는 거군요. 하나의 그게 하나가 아니라, 그죠? 마리모 중에 큰 것은 지름이 30cm가 넘는 축구공만한 것도 있다. 저 이거 본 적 있습니다. 이거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런 거 거의 볼링공만한 거. 마리모가 왜 식물로서는 매우 희귀한 형태인 둥근 공과 같은 모양을 이루는지는 이전부터 커다란 의문이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구형을 이루는 식물 거의 없죠.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열매 같은 건 예외로 하고, 그쵸? 그냥 식물 자체가 원형을 이루는, 구형을 이루는 건 거의 없죠. 동물 중에는 공과 같은 형태의 군체를 이루는 종이 덜어 있지만
식물로서는 전혀 유리하지 않은 외형이다. 왜 그러죠? 아, 그렇지. 왜냐면 구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피에 비해서 가장 표면적이 적은, 그쵸? 작은 게, 그게 표면적이 가장 좁은 거, 게 원형이죠. 구형이잖아요. 근데 광합성을 위해서는 퍼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식물의 경우 원활한 광합성을 위해서는 햇빛을 잘 받도록 표면적이 넓은 쪽이 유리한데, 그쵸? 그래서 종자 식물들은 잎사귀가 넓고, 그 다음에 얇고 넓고 퍼져 있어야 되고, 그쵸? 뭉쳐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뭉쳐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조류, 여기서 구형이라고 돼 있으면 그 안에 표면적에 있는 거는 햇빛을 받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혀 그거잖아요. 그걸 못 받잖아요, 그쵸? 그러나 마리모 역시 광합성을 하는 녹조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이 최소화되는 구형을 이룬다. 그 이유를 설명한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일찍이 영국의 한 식물학자는 조류가 떠다니다가 강물에 휩쓸리면서 곰 모양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안에 있던, 안에 있는 그런 건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들. 또는 마리모가 붙어있는 자갈들이 호수 바닥을 굴러서 동그랗게 되었다는 주장. 이건 다 물리학적 설명이네요. 그렇죠? 물리학적 설명. 1920년대에 일본의 항생물학자는 마리모가 광합성을 하는 동안 위아래로 떠다니고 회전하면서 동그란 모양을 형성했다. 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렇죠?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친 마리모의 성장을 면밀히 관찰하기는 어렵다.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쉽지 않았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30cm가 넘는 축구공만한 게 크려면 몇백 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마리모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일본의 한 전문가는 악한 호수의 바람과 물살 등 환경적 요소, 마리모의 생존 전략 등을 종합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오, 신기하네요. 여기서부터 본건이 나오네. 둥근 마리모는 악한 호수 중에서도 북쪽의 추루이만이라는 작은 만에 주로 서식한다. 그래서 이 지명은 아이누족의 언어로 홋카이도 원주민이죠. 거친 물결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면서 마리모들이 움직이는데 물살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절에서 회전을 한다. 그러니까 마리모가 이렇게 실처럼 군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이렇게 계속 그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런... 신기하네요. 마리모 군체를 이루는 가느다란 조류들은 광합성을 위해서 빛이 비치는 쪽으로 자라면서 뻗어나가는데 이것이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고르게 햇빛을 받아서 성장한다. 그래서 구형을 이룬다. 아, 그렇구나. 실처럼 점점 길어지는데 그게 파도에 맞춰서 물살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는 말리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아카노스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바람의 독특한 패턴과 풍속 그리고 회오리 형태의 물살이 마리모를 떠내려가지 않고 한 자리에서 회전하게 하면서 거기서 계속 햇빛을 말게 해서 거기서 구형을 이루어서 성장하게 한다는 거구나. 야, 재밌다. 와. 그래서 마리모가 상당한 크기로 성장한 이후에도 광합성에는 불리할 수 있는 구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수면 근처에서 더 많은 그거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러니까 아카노스의 얕은 수역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천적 관계의 다른 조류가 마리모의 표면에서 자라면서 광합성을 방해하는데 호수가에서 강풍이 불면 마리모들이 회전하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표면에 붙은 다른 조류들을 벗겨낸다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런 근데 그 구형을 이룬 마리모가 커질수록 또 막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 무임승차같이, 그쵸?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런 걸 떨궈낸다는 얘기죠, 그죠? 구형을 이룬 덕분에 천적을 또 물리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아카노스 이외에 둥근 마리모의 서식지로 알려진 곳으로 아이슬란드의 미바튼 호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세계 최대의 마리모 서식지로서 수천만 개체의 마리모 군락을 이뤘다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마리모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산업 폐기물의 영향으로 인한 서식지 생태계 파괴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것도 볼까요?
호수에 서식하는 곤충의 유충이 호수 바닥의 지능을 단단하게 유지하여 마리모가 성장에 좋은 환경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근데 물이 오염돼서 수초와 곤충의 유충이 죽으면서 지능이 부드러워졌고, 따라서 마리모들이 그 안에 묻히거나 납작해지는가 하면 다른 조류의 공격에도 취약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보죠? 지금 이렇게 갇혀가지고 더 이상 광합성을 못하게 되는 거. 예전에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지?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 살아갔는데, 지금은?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마리모가 둥근 것은요, 둥글게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그 물살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물리학적인 원인과 더불어서 광합성,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과 함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마리모의 최적의 어떤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죠? 그러한 환경에서만 이렇게 잘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정보, 생물학적 정보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한테는 무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